야, 어릴 때부터 어른 남자는 다 싫었습니다. 어이, 기억도 없나, 친아버지는. 장례식 때 죽은구만. 대장님, 고맙습니다. 어른 남자가 내 편 들어준 게 그때가 처음입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거의 부산의 아들이라 해도 이견이 없는 곽경택 감독의 전설의 영화 친구의 후속작 친구2입니다. 초대박을 쳤던 친구가 감독의 경험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면 12년 만에 개봉한 친구2는 이후의 상황을 감독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비록 1편의 흥행 성적은 따라가지 못했지만 전 1편의 향수와 진한 남자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TMI 주민 시작합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피고인은 한동수를 알고 있습니까? 영화는 처음부터 12년 전 개봉한 1편의 추억을 불러일으킵니다. 예, 친구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돌아가는 효과를 활용해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을 만들었죠. 죽임을 당한 동수에게 숨겨진 아들 성훈이 있었습니다. 내는 뭔데? 내는 네 시다발이가. 1편과의 연결점을 생각하다가 바로 이 유명한 장면에 밖에서 혜지가 듣고 있었다는 설정을 했죠. 니캉, 동수캉, 진수 때문에 싸우는 소리 다 들었다. 동수가 나를 알아주더라.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 울산에서 자란 성훈. 처음부터 성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성인이 된 성훈부터 나와야 할지 어린 시절부터 나와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하고 편집도 여러 번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편과 같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성훈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 잘 맞추라. 내가 저렇게 산다. 엄마는 도박에, 새아빠는 X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네요. 밖에 나갈 돈이 없으니까 집 밖에도 있나? 거의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장면은 실제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과거 1편의 실존 인물인 친구 준석의 집에서 놀다가 이런 일을 겪은 후 나왔을 때 씁쓸하게 웃던 친구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1편에 넣고 싶었던 이야기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성훈의 에피소드에 녹여 만들었습니다. 내 컵 어른들 다 죽이쁘거든. 성훈은 그렇게 잘 자라 기무빈이 됐네요. 모델 출신으로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팬덤을 확보하기 시작한 김우빈 배우는 장동건 아들로 영화에 데뷔해 선 굵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1편은 감독의 경험이었지만 2편은 시대가 너무 달라서 실제 젊은 조폭을 만나 인터뷰도 하고 자료를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옛날처럼 가다마이에 깍두기 머리를 한 건달이 아닌 각자의 개성을 살린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인상 깊어 그대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사찰을 인수하기로 한 부산 식구들과 전쟁을 벌이는 울산의 젊은 건달들. 이곳은 부산 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서남사입니다. 신라 문무왕 때 원효 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내가 나가라! 와, 확 불질러보다! 에이, 미친 새끼야! 그를 질러라. 아는 사람인 것 같죠? 스님이 된 친구에게 술과 고기 김치찜을 대접하는 성훈. 이 같은 놈이 중대고 일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1편에서 나온 실존 인물 중 한 명이 나중에 진짜 스님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뛰놀던 친구들이 각각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신기했던 경험을 성훈에게 대입시켜 만든 설정입니다.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 될 줄 진작에 알았지. 아이고 자식아, 네 주제에 못 반다고 대가리를 깎고 지랄이고 지랄이. 부산과 울산 사투리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전북 전주 출신인 김우빈 배우는 그 어렵다던 부산 사투리를 열심히 연습해 겨우 입에 붙였는데 울산 사투리로 바뀌는 바람에 미친 성실함으로 전부 다 다시 연습했다고 합니다. 한편 출소를 앞두고 있는 준석을 찾아온 여사친. 옛날에 준석이 너희 집에서 같이 음악 듣고 놀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레인보우 멤버였다. 진숙이랑도 지냈고. 추억의 이름 진숙. 오늘은 내가 키스만 해줄게. 그녀의 친구였던 혜지, 성훈의 엄마입니다. 이놈의 시키고 허구날 싸움질만 했었더만. 진 이게 있다. 이곳은 교도소 세트가 아닌 실제 당시 영등포 구치소에서 촬영했습니다. 딱 이틀간 촬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했다고 하네요. 작년에 양산의 사찰 예술관 때문에 우리 아들하고 안 부딪히는데 우리 하나 불구됐습니다. 이 영화가 이호철 배우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대구 출신으로 사투리 연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대가리 안 숙이나? 이준석 큰애님이시다. 이건 여담인데 이호철 배우는 85년생으로 김우빈 배우보다 3살 많다고 합니다. 저 아십니까? 너가 엄마랑 옛날에 친구들. 발톱 감춰라. 메리보이가 좋을 거 없다. 이 투샷이 감독이 생각한 두 인물의 상징적 이미지라고 합니다. 감독은 나이대가 서로 다른 두 인물이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고민했는데요. 조직이 전부였던 준석은 가정과 이세에 대한 결핍이 있을 것이고 성훈 역시 친부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두 인물이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존재가 되도록 설정했다고 하네요. 아니! 드디어 준석이 출소하는 날. 안에서 17년 동안이나 고생한 사람을 1초라도 빨리 내보내야지. 조혜련 누나의 친동생 조민준 배우입니다. 부회장님께서는 부산에서 큰형님 환영회 준비하고 계시지 말입니다. 마! 자라! 운 좋게 큰형님과 같이 출소해 식구가 된 고조태. 장지건 배우는 사실 감독이 콜라텍 장면을 위한 촬영지를 헌팅하던 중 만난 울산의 라운지펍 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생긴 건 X같은데 하는 짓은 씩씩하네. 어느 날 갑자기 영화 감독을 만나 배우로 데뷔하게 된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마침 비안개가 자욱해서 촬영은 너무 힘들었지만 감독은 내심 너무 좋아하며 촬영했다고 합니다. 대안탈출 사고 났단다. 바다 쪽으로 빠지라. 17년 만에 세상에 나왔으니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준석. 정겨운 고향이지만 낯설고 설레이면서 공포감도 살짝 느껴지도록 부산 풍경을 바라보는 준석을 여러 앵글로 촬영했는데 시간 관계상 전부 삭제하고 바로 호텔로 연결시켰습니다. 물론 교도소 안에서도 샤워는 했겠지만 자유의 몸이 된 준석이 느끼는 해방감을 샤워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7년 만에 보는 부산은 너무 낯설고 두렵습니다. 부산의 맛집 암소갈비집에서 촬영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영화를 구성할 때 주인공이자 우리 편인 프로타고니스트가 있다면 주인공과 대립하는 나쁜 놈 편 안타고니스트가 있죠. 감독은 과거 동수의 오른팔이었으나 동수를 배신하고 준석의 편에 선 은기를 안타고니스트, 메인 빌런으로 설정했습니다. 부회장님, 신수 좋네. 준석이 들어가 있던 17년 동안 슬기로운 조직 생활을 해서 부회장의 자리에까지 오른 은기. 분위기 창출되네. 식구들 사업은 뭐 많아? 예, 뭐 이거저거 합니다, 형님. 여기 대답해가, 이 새끼야. 과거의 명성은 남아있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은기 역시 17년 만에 돌아온 준석이 달갑지 않죠. 어디 외국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시죠. 씨발 새끼. 거친 말을 내뱉지만 눈빛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감독의 주문을 이렇게 표현하는 오성 형님. 당연한 말이겠지만 감독은 부산 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시아의 물결 조련하고 바다 고풍경 둘이서 헤엄치기 시합하면. 준석이 느끼는 인간적인 회한을 표현하기 위해 준석을 바다 앞에 세웠다고 하네요. 옛 친구 혜지의 도움으로 약물 중독 재활원을 찾은 준석. 옛날에 같이 재판받았던 동생. 1편에서 동수를 담궜던 송기호입니다. 또 무슨 백정지 시킬 거 있어요. 손호진 배우는 인생이 망가져버린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엄청난 체중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면도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10년 만에 나갔는데 내는 돈 안 주고 약만 줍디다. 말라버린 땜이 준석을 표현하는 것 같네요. 이런 걸로 추억거리 삼을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전편에 이어 기주봉 배우가 김영두 역을 맡았습니다. 은기에게 팔다리 다 잘리고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는 형도. 요새 들어가 우리 큰형님, 누가 아버님 생각이 와 그리 자꾸 나겠노.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963년에 부산 자갈치. 감독은 자칭, 타칭, 영화 대부 마니아라고 하는데요. 대부2에서 비토 꼴레오네의 과거를 표현하는 것처럼 준석의 아버지인 철주와 부산의 60년대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후쿠오카 아들과 손잡고 불법으로 다 빼돌린다. 그 말 아이가? 영화 사랑으로 연을 맺었던 주진모 배우에게 몇 번이나 부탁해 캐스팅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주진모 배우는 짧은 분량이지만 막강한 카리스마를 표현하기 위해 살을 찌우고 부산 사투리와 일본어까지 연습해야 했습니다. 남포주먹 이철주 씨 아닙니까? 네, 누구? 구두 닦기 김영두입니다. 그렇게 철주와 함께하게 된 형도. 호로 자식들이 칼을 꺼내? 살이 쪄서 몸이 무거워
액션이 너무 힘들었다는 주진모 형님. 쟤 싸움하는데 색채도 왜 지네카를 들고 설치로 말이다. 이 씬은 1950년대 지어진 메리놀 병원에서 촬영했습니다. 내가 보낸 편지들은 다 봤나? 시간은 다시 현재 2010년. 경찰 내가 부른 거 아니다. 새끼야, 네가 빌었다 애가 내 벌 받으라고. 다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성훈의 학창 시절을 보여줍니다. 영화에 시간대가 너무 다양하고 회상신이 많아서 구성하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영화 제목이 친구인데 성훈의 친구들과의 추억도 다뤄야 했죠. 부산 애들에게 다구리 맞은 용백의 복수를 해주고 혜영의 양 누나 투투를 기념하러 콜라텍에 간 성훈. 페이클럽에서 사진 본 다들이네. 감독의 학창 시절에는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초반 좀 논다 싶은 애들에게는 오토바이가 필수였죠. 1편에 친구들이 달리는 장면과 비견될 만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울산에서 오토바이 질주 씬을 만들었습니다. 김우빈 배우는 이 장면을 위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네요. BGM은 고 최진영님의 영원입니다. 1편에서 동수와 준석이 집에서 음악 들으며 놀았다면 2000년대 초반 젊은이들은 노래방이라는 설정입니다. 해보러 갈래? 꼭 이렇게 눈 맞아서 둘이 나가는 친구가 있었죠. 그냥 멀리 떠나고 싶다. 성훈에게 복수당했던 부산 애들에게 습격받은 친구들. 돌아온 애들! 용백은 성훈을 찾아 헤매다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연기하는 사람이나 찍는 사람이나 너무 힘들었던 장면. 정신병자 같은 년이, 성훈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오른쪽 링크를 클릭해 주민센터 민원인으로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지금 즉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